왜 우리 집에 통안 놀러 와?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. 말좀 해봐. 넌 무슨 애가 속 시원하게 말도 안 하니? 답답해 죽겠어. 셀프카메라 정지 하나 굉장히 많이 기다렸었는데 이제야 하게 되네요.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. 한 일주일 동안 제 실생활 모습과 민정이 아무튼 여러 가지 예쁜 모습. 하나? 많이 다쳤어? 드레싱 누가 해줬어? 얘를 14분에 먹어버리겠어. 자, 셋 준비해. 하나. 더 9월 10일까지 열리는 제4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에서 만나요. 영화의 중심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화이팅! 노력을 많이 했어요. 좀 소녀적인 모습에서부터 청순한 느낌도 보여드리려고 했고요. 또 섹시한 느낌은 또 좀 빠져. 아니 근데 제 눈이 너무 커가지고 앞트임하면 정말 말도 안 되지고 얼굴이. 저 지금도 제 이 입술을요 주사 맞았다고 다 말씀하시거든요. 근데 이 지금 입술을 보고 주사 맞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여기서 더 맞으면 제가 어떻게. 저는 사극도 좀 오래간만이고 또 우리 감독님하고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왕갑이라는 드라마에서 단종부 역할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웃지 마시고요. 장난치는 거 아니니 잡으실 거죠? 죄송. 젊으시구나. 시간도 많으시고. 근데 그런 분이 왜 말을 바꾸셨을까? 마음에도 없는 지하철.